74쪽, 콩즙으로 오줌속 요소 분해하기 라고 되어 있는데, 배경 지식이 좀 필요한데, 오른쪽 컬럼에 두 번째 내용이 BTB 나와 있습니다. BTB. BTB 용액은, pH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지는데, 무지개색 빨주노초 파남보에서 뒤에 남보 지우고 앞에 무색 두 개 더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무무빨 빨주노 노초파. 그래서 페놀프탈레인 용액, 메틸 오렌지, 그리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비티비 용액. 그래서 각각 왼쪽부터 산성, 중성, 염기성, 또 산성, 중성, 염기성, 산성, 중성, 염기성. 그러니까 페놀프탈레인은 산성과 중성에서는 무색, 염기성에서는 빨강색. 메틸 오렌지, 메틸 오렌지니까 중성에서 오렌지 색깔이 주황색, 산성에서 빨강색, 염기성에서 노랑색. 비티병액은 노초파에서 산성에서 노랑색, 중성에서 초록색, 녹색, 그리고 염기성에서 파랑색. 물론 여기에서는 BTB 용액만 필요한데 제가 더 설명드렸습니다. 산성, 중성, 염기성에서 각각 노초파 BTB 용액 지시약입니다. pH 지시약. 거기 이제 단계를 보면 그림 볼게요. 74쪽 그림. 네 개의 비커에 각각 같은 양의 20ml씩의 증류수 대조군이겠죠. 요소 수용액, 그 다음에 암모니아 수, 오줌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BTB 용액 10ml를 떨어뜨렸더니, 떨어뜨리자마자, 증류수에서는, 표 볼게요. 증류수에서는 초록색. 그럼 초록색이라는 얘기는 증류수 중성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요소 수용액의 경우에는, 지금 표입니다. 표. BTB을 넣자마자 청록색, 암모니아수는 파랑색. 그럼 파랑색은 암모니아수는 파란색을 띄었기 때문에 염기성이라는 얘기고, 그럼 요소는 청록색이니까 초록색과 파랑색 사이죠. 그러니까 염기성인데 약염기성 정도 된다고 이런 얘기겠죠. 자, 그 다음에 오줌은 황록색에서 청록색 사이. 그럼 이제 산성과 뭐 중성 염기성에게 걸쳐 있다는 얘기겠죠. 되겠지? 자, 이제 콩즙 10ml를 넣고 10분 경과 후에 색깔을 관찰합니다. 이때 반드시 콩즙은 생콩즙이어야 되죠. 생콩즙이어야 됩니다. 콩즙의 요소를 분해한다는 얘기는 콩즙에 있는 효소가 요소를 분해한다는 얘기죠. 효소가, 효소가. 그러면 삶은 콩즙에는 효소가 파괴되겠죠. 그지? 효소의 주성분이 단백질인데, 삶으면 고온의 열에 의해서 파괴된다. 구조가 달라진다. 기능이 달라진다. 그런 걸 변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성질이 변하다는 뜻이에요. 고온의 열에 의해서 단백질의 구조가 달라진다. 그걸 변성. 그럼 구조가 달라지면 기능이 달라진다. 그래서 삶은 콩의 콩즙이 아니라 생콩즙이어야 되고요. 자, 그래서 거기 이제 콩즙을 넣고 10분 지난 후